아, 우리가 업장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절하고 있으면 업장이 소멸되는가?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 소멸되는가? 절대 0.1mm도 소멸 안 됩니다. 업을 바르게 알아야 돼. 업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 온 것이 내 기운이 탁해져 가지고 오는 원죄라는 업이 있습니다. 원죄. 현재로 살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지금 내하고 여기서 살면서 잘못된 거를 업이라고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아, 여기 아니고 원죄. 우리는 인간이 왜 지금 이 지상에 와서 있는가? 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안에서 우리는 탁한 기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3대 7의 물리가 일어나 가지고 자연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걸 풀어가면 너무 크니까, 그거는 이 강의 속에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듣고, 우리는 이 원죄가 있어갖고 이 지상에 와가지고 이 원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걸 업장 소멸이라고, 어떤 이 종교에서는 업장 소멸, 어떤 종교에서는 죄, 어디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달리 했을 뿐이지, 요걸 가지고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업장 소멸은 어떻게 해야지 업장 소멸되느냐? 이때까지는 지상에서 업장 소멸을 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아직까지는 업장 소멸이 있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탈한 사람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선천시대는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순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아래켜주기 위해서 모순을 빚어내는 시대가 선천시대예요. 내가 이것을 바르다라고 해서 바르게 했는데 이것도 바른 것이냐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라고 하는, 네가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른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뭐든지 분별을 하게 하는 이런 아주 모순을 빚어내는 시대가 2012년까지 선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시대에 막을 내린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래켜줬는데, 푸는 사람이 내가 지식이 그만큼 선천시대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멸망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인류 멸망한다, 선천시대를 마감한다, 이 말이죠. 모순을 빚어내는 시대는 마감하고 앞으로는 그 모순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니, 옳고 흐름을 인자 분별할 수 있는 정법이 쏟아지 나올 것이니, 인자는 바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너희들 업을 소멸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야 업이 소멸되는 것이지, 이것이 대승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승불 때는 우리가 뭔가 찾고자 노력을 하면서 또 비틀린 인생을 살고 가고, 또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또 살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대승불 시대가 오면 모순이 세상에 다 나와가 있으므로 정과 사가 구별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든 어떤 사람이 법문을 하든 하늘의 소리라고 내놓든 이제부터 우리가 들으면 정과 사가 갈라집니다. 정법이 있고 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이 세상에 모순이 다 나왔다. 정이 나오면 사와 정은 확연히 표시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을 수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것이 나를 불사로서 상대를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한다. 나를 불사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살고 가면 너의 업은 전부 소멸되고 너는 해탈하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대승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은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스스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아주 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가고 네가 즐겁게 살고 가야지 해탈되는 것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죽는데 해탈되는 법은 절대 없다 이 말이야. 집착이 남아서는 절대로 너가 해탈되지 않고, 집착이 남아서는 너는 절대로 업이 소멸된 적이 없는 일. 내가 인생을 살고 아주 즐겁게 간다면 너는 호련히 집착 없이 갈 수 있는 것이니 이때 내 업이 소멸되심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살행이라는 것을 공부를 한 것이지 우리는 보살행을 한 적이 없다. 요거에 우리는 보살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나는 시장에서 장사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저 없는 사람들 주고 저 교회도 갖다 주고 저쪽에 절에도 갖다 줬는데 절에서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보살행 아닙니까? 없습니다. 절에도 힘을 모았고 교회도 힘을 모았고 세상도 힘을 모은 것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보살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내가 모은 힘으로 내가 갖춘 이 지식의 힘으로 앞으로 얼마나 빛나는 일을 하느냐. 빛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해탈되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업소멸하는 게 그만큼 쉬울 것 같으면 진작 전보다 먼저 천상에 올라간 사람들 있겠죠. 이러면 우리를 놔놓고 지부터 가면 저 배신자입니다. 그거는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깨친 사람은 내가 깨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가 먼저 천상을 갈 수가 없어요. 당신들을 다 구할 때까지 나는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라. 왜? 그만큼 업장이 내가 두꺼웠음을 알게 돼 있어. 깨치는 사람은 업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야 깨치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련 속에서 공부를 가리키는 거고 그거를 공부를 뚫고 나와가지고 내가 깨치고 나야지 만중생을 위해서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야 네 업이 소멸된다 이 말이지. 여기 우리 업이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들한테 잘못했다 이건 잘못한 것이 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앞에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겪게 돼 있어요. 잘못했으면 한 만큼 내가 그 아픔을 겪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지요. 이거는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일생에 네가 그걸 몰랐으면 다음 생에도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걸 못 깨쳤으면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손이 이 공부를 하게끔 또 그 줄을 받아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선천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줄들 줄들 연결을 해갖고 집안 집안들마다에 그 공부를 차고 이 세상에 왔던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이것이 모순이 세상에 다 나와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갖고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의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의 이때까지 모순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빛으로 다 바꿔내서 인류 평화를 이끄는 데에 우리가 앞장을 서는 그런 일을 앞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는 홍익 인간들 삶이 앞으로 펼쳐질 테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큰 공부를 하지만 이걸 작게 가져오면 우리 앞에 공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크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작은 거를 알아도 큰 거를 이해를 못해. 큰 거를 알면 작은 건 저절로 풀린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사기를 쳤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 사기를 칠 이유가 있어서 사기를 치는 거고
내가 인연이 만나야 될 때는 만날 이유가 있어 만나는 것이니 이 안에서 너의 공부를 하라고 지금 만난 것인데 이거를 잘잘못을 가리려고 들고 상대를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잘했다라고 하니 여기서 공부가 안 끝나는 것이죠.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또 당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키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아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도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준다면 이걸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어 나가서 내 삶을 아주 즐겁게 살아나가는 인생을 만들어야 그게 도움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순의 시대를 살았으니 인자는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진리법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순으로 살았으니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동안은 모순의 인생을 전부 다 만지며 살았지만 미래에는 아주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즐거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